I'm back. Yui is back. 오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Where am I? 바로 성곽길이에요.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라피스도 그거 궁금하죠?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Why am I here? Well, the reason is 오늘 특별한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자, 이거 한국에 처음이에요. I really wanted to do this, but I have to do it with you guys, Lapis. 오늘 전시를 보고 느낌도 가시고 저도 그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Then shall we go right away? Let's go! Go go! Go! 이제는 우리 도착했으니까 바로 전시회를 보러 갈 거야. 오 마이 갓. 와, 여기 진짜 예쁜데요? 오, 먼저 높고 문들이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봐요. 라피스 이거 봐요. 이거 오, 샨트야니 색깔도 있어요. 저 새 색깔도 있어요. 여기는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왜 이런 쉐입도 쓰고 이런 색깔도 많이 쓰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따가 작가님이랑 만나고 꼭 조금 이런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여기 Everyone, look at this. This looks amazing. 너무 멋있어요.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뭔가 저도 뭔가 애기였을 때 이런 거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테일 진짜 많아요. Guys, can you see this? It looks like ice cream! This is so cute! And look here! 여기 진짜 다양한 그림 진짜 많아요. 이거 너무 귀여워. 공주예요, 공주. Me. 짠! 이건 너무 귀여워요. 이거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크라운은 초록색이에요. 너무 예뻐요. Let's go to the next part. 와우, 여기도 꿈 있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꿈 같아요. 오늘 우리 작가님도 오셔서 바로 만나볼게요. Let's go!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라 작가입니다. 안녕. 저 아까는 여기 전시에 조금 봤는데 뭔가 작가님 직접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혹시 작가님 이런 그림 그리실 때 어떤 생각이 하고 있었어요? 일단 제 작품의 주제는 다 원더랜드예요. 그래서 원더랜드는 사랑과 꿈이 가득한 세계. 거기를 이렇게 이제 유해 양처럼 눈이 반짝거리는 소녀와 그런 소녀와 귀여운 여기 몬스터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 여행을 떠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컬러풀한 느낌도 네. 꿈에 관한 이미지 이런 네. 거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영상이에요. 와, 진짜 예뻐요. 그러면 이거 뭔가 어떤 물감으로 그렸어요? 이거는 우리 흔히 쓰는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는데 유해 양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을 쓰면 붓터치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매끈매끈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얇게 여러 번 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눈망울 이런 거 네. 같은 경우는 색을 올린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스크래치를 와 이거 칼을 하나하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누나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근데 오랜 시간 해야지 이렇게 유해 양처럼 반짝거리는 눈망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러면 저도 아까 조금 이 그림 많이 봤는데 궁금한 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같이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갈까요? 갈까요? 짠! 여기에 왔습니다.
저 여기 저시에 처음 왔을 때 이거 먼저 봤어요. 네.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꺼미별 같아요. 진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거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여기 보면 동글동글한 귀여운 곰돌이들 네. 이렇게 있잖아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도 평면 작업에 썼던 원더랜드에 썼던 이렇게 아름다운 귀여운 색감으로 만든 건데요. 네. 이거는 구미베어가 아니라 럭키베어라고. 오, 럭키베어. 럭키베어에서 모든 분들께 꿈과 사랑을 주는. 오. 굉장히 좋은 컨셉의 네. 럭키베어예요. 저 아까 여기 이 크림 봤을 때 너무 좋아서 너무 귀여워서 이거 아이스크림 베어 같아서 이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유이 양이 말한 것처럼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아드는 느낌이죠. 그게 아이스크림이 아닌 저는 꿈이에요. 꿈들이 막 이렇게 예쁜 꿈들이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너무 좋아요. 같이 봐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완전 꿈 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작가님 혹시 우리 팬분한테 우리 라피스한테 그 인사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라필루스를 사랑하는 라피스 분들 저희 치키치키 전시 굉장히 귀엽죠? 이름이 유해 양처럼 귀여운 치키치키 전시는 5월 중순까지 서울 성곽길에 있는 L 갤러리에서 개최가 돼요. 그래서 직접 오시면은 여기 예쁜 작품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작업할 때 라필루스 음악 많이 들려요. 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믿고 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라피스. Welcome to my atelier. Welcome, welcome. 이거 봐요. 다 그림 그리는 거 다 있어요. 미안합니다. 저 아까 조금 아이디어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가님도 어렸을 때 곰돌이 그런 거 같이 안고 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 인형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그림은 저 어렸을 때 모습이랑 강아지 인형을 그려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시만요. 미션 하나 뽑아주세요. 미션 있어요? 잠깐만요. 아, 어떤 거? 오케이, 라피스. 잠깐만요. 왜 항상 이런 미션 있어요? 안 좋은 느낌 있어요. One touch drawing? One touch drawing? 그거 무슨 뜻이에요? 스케치를 할 때 종이에서 펜을 떼면 안 돼요. 망했어요, 여러분. 저 진짜 그렸을 때 많이 뭔가 한 번에 못해요. 저 많이 다시 하니까 와, 이거 진짜 챌린지 종류의 챌린지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파이팅! 저 머릿속에 아이디어 있는데 진짜 그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한 번만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 머리로 시작해볼게요. 와, 너무 이상했어. 끝났어. 저 잘 했을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그림 다 그린데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근데 색깔 넣으면 괜찮아요. 이거 물감 넣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이런 물감 해볼까요?
에너지 저예요. 그리고 제 제일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눈이랑 머리카락 다 파란색이에요. 다시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 막 태양을 이렇게 그려서서 그래서 여기에 그렸어요. 라피스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라피스도 이런 팝 아트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 보자요. 빠이.